이제 치다 막 이제 게임을 하다 보는데 갑자기 환해졌어요. 그래서 보니까 날이 환한 거 밝은 거예요. 밤에 새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빠졌어요. 그리고 바로 또 촬영 가고. 근데 한 번은 이제 누구랑 같이 하는데 그 게임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쓰리고까지 같이. 막 거기 피박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막 그래서 이제 이번에 크게 이제 하겠다는데 순간 부스톱에도 진리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. 왜냐하면 한 번 더 하면 포거잖아요. 그렇죠. 포거 하면 돈이 엄청난데 좀 뭔가 불안해요. 근데 아무리 봐도 에이 그래 이왕이면 포거를 했는데 완전 이제 제가 다 먹었어요? 아니 제가 이제 피박을 썼어요. 아~ 그래가지고 돈을 한 번에 다 나른 거예요. 근데 너무너무 그때 너무 분한 거예요. 너무 그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그거 1년을 제가 모은 건데 막 그 막 더 하고 싶은데 막 이 돈이 뺏길까 막 이랬는데 정말 큰 마음 먹고 했는데 한꺼번에 너무 분해갖고 저도 모르게 아파트 창문 열어놓고 막 울었어요. 진짜 울었어요. 좀 너무 분해갖고 그랬더니 지금 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네요. 도둑들에서의 그 아름다운 로맨스처럼 현실에서는 좀 그 임다라 씨 스타일의 남자친구 있으면 재밌잖아요. 아 근데요 그게 그렇더라고요. 참 세상은 공평한 것 같아요. 다 주시지는 않아요. 예. 하나를 주시면 하나를 꼭 그러니까. 포기를 해야지. 고스톱에서도 진리가 있듯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래. 예, 다 갖겠다고 하면은. 근데 그 아직도 무슨 뭐 여한 같은 게 남아 있습니까? 글쎄요. 뭐. 임다라 씨도 시큰받고. 제가 한 작년부터 조금 힘들었었어요. 네.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뭐 친구도 없고 아하. 얘기를 할 만한 사람도 없고 너무 저는 집하고 연기밖에 모르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게 잘 사는 건가 잘못 살았나 내가 뭐지? 이런 허무감을 느끼는 아 인간의 삶이 이런 건가? 예, 그런 허무함까지 느꼈어요. 예. 근데 그 원인은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되게 건강하셨어요. 그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위독해 하신 거예요. 근데 마침 그날 제가 집에 있었는데 숨을 못 쉬면서 이제 어머님이 막 이렇게 진짜 제가 그거를 드라마에서만 봤던 걸 제가 직접 봐서 그때 제가 너무 놀라서 그때 어머니를 막 때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고. 근데 왜 그때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엄마 가면 안 된다고 막 했는데 그때 제가 엄마 모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건지 그때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. 그 와중에 예, 그 순간에 알았다고 그럼 정신을 차려서 이제 119에 불러서 이제 병원을 가셔서 근데 이제 정말 2분만 늦었으면 안 될 뻔한데 이제 이게 일자까지 가는 거예요. 제가 봤는데 그때 또 막 엄마 막 때리고 제가 그때 그랬었어요. 그래가지고 근데 엄마가 정신줄을 그때까지 안 놓으시더라고요. 제 목소리를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그래서 아,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 저한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 분이시잖아요. 제 그렇죠. 평생에 오로지 하나의 사랑이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현실로 받아들이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어머님이 제 옆을 떠나셨으면 아마 저는 폐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님이 굉장히 꽃을 좋아하셨어요. 근데 그렇게 꽃 구경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천지의 꽃 천지인데 멀리 가기를 원하신 것도 아닌데 너무 피곤하고 일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들어드리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
그걸 못해드린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은 영원한 대물림이 아닌가. 예. 어머님이 보시기엔 또 하나였고. 그렇죠. 예. 김혜수 씨.